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 더 느끼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배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또한 이 회중들 가운데서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청중들이 또 다른 그 복음을 씨앗을 더 심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열방의 나라로 퍼져가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들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 존재의 약한 존재들을 받아주셨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이 부족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말들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들로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리오며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말씀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말씀을 같이 함께 하여 주셨고 또한 듣는 청중들과 보는 청중들로 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아베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제 1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 달에 둘째 주 매주 그러니까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이제 나누면서 함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과 이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지금 2020년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시편이랑 잠언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시편이랑 잠언은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이랑 잠언은 시편은 시예요. 시편은 이게 150장의 시편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는 못해요. 근데 이제 5월까지 매주 매달 두 번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쵸? 오늘 둘째 주, 또 넷째 주 이렇게 이렇게 매번 5월까지 시편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선 다 못하고 제가 이제 띄엄띄엄 시편이랑 잠언 띄엄띄엄 여러분한테 예배를 이제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편이랑 잠언을 되게 많이 묵상해 왔어요. 특히 잠언을 많이 묵상했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 그 화요 모임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마 서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도 아틀란타 화요 모임에 제가 기도 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팀이랑 기도팀이랑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팀을 해왔어가지고 제가 좀 믿음의 은사가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한테 마음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5월까지는 시편이랑 잠언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쵸? 그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2장 1장 시편 1장 2장이랑 그다음에 잠언 1장 이렇게 묵상을 할 거예요. 우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장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이 그리하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이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장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공황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잠언 1장에서 19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까닭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 소일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리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두 말씀을 시편과 잠언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새해를 좀 여러분과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편하고 잠언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주변 사람들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혹은 온라인에서 SNS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SNS랑 뉴스를,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이제 깨닫는 게 너무 세상이 너무 정말 암흑 같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좀 깨닫고 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또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시편이랑 잠언 1, 2장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우선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우리와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을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와야겠어요. 물. 물좀 마셔야. 사양을 했더니 목이 점점 갈라지네요, 여러분. 그쵸?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쉬운 그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걸 계속 묵상을 해야 되죠. 그쵸?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대요. 2절에서. 그쵸?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야가 뭡니까?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3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야로 밤낮없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복을 준대요, 복을. 주님이 복을 준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열매가 어떻겠어요? 풍성하겠죠, 그쵸?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하니 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면은 그 잎사귀까지 마르지 않는데요.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게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밤낮없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모든 일다 형통한대요. 복을 준대요. 영원히 복을 준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묵상을 밤낮없이 해야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그쵸?
자, 4절.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의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리로다. 그쵸? 들지 못한대요, 죄인들은. 응? 죄인들은 나쁜 사람이죠, 죄인들이. 그쵸?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대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참 슬픈.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죄인, 얼마나 이 죄인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나 죄인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없이 묵상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쵸? 자,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참. 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방 나라들. 어찌야 이방 나라가 다전 세계의 말씀으로 들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참, 이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헛된 일을 꾸미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 뉴스에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이것도 참 웃기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을 벗어야지, 이거를 버려야지, 그치? 벗어야죠, 그쵸?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존재거든요.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쵸?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왜 하나님이 웃고 왜 비웃으실까요? 이방 나라들이 서로 응? 서로 이제 나와서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는 일을 얘네들이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 조그만 작은 인간들은 응? 어떻게 하겠어. 조심스럽죠. 그쵸?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 5절은 또 뭐예요? 그때 분을 발하사 하나님이 화를 내시네요, 화를.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셔서, 이제 화를 내시고, 이제 진노하신대요. 이거를. 진노하시고, 그들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원에 세웠대요. 여기서 6절에서 여기 쉬운 성경을 번역을 보면은,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인이. 자, 7절,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여호와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나 저나 주신 달란트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7절. 그리고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라. 이 말을 뭐예요, 이 말을? 하나님한테 구하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준대요. 온 민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대요. 우리의 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복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거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그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지구 전체를 준다는 거예요, 지구. 응? 지구 전체를 준다는 거 아니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응?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 이게. 그쵸?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아까 2장 1절에서 보면 이방 나라에 보면 민족들 헌데인을 꾸민가, 그쵸?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본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대요.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린대요. 질그릇. 동그란한 접시 있잖아요? 그걸 질그릇에서 우리로 말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거, 인간,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질그릇처럼 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응? 질그릇같이 깨뜨린대잖아.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응?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모든 왕, 대통령, 이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응? 말씀의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 법원에서 일하는 재판관들 있잖아요? 그쵸?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무서워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대요. 그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야를 밤낮없이 묵상을 해야 한다죠. 아침 저녁에 묵상을 해야 한다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에게 입맞추라. 주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신다는. 화를 내셔서 너희가 길에서 망한대요. 우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에서 망하게 하신대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래. 진노가 급하시네. 하나님의 화가 급하대요. 하나님의 화가 벌써 치솟았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 시작 전부터 말씀 주제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어. 오늘 말씀 주제는 good ways예요. good ways. 좋은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길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주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은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길에 서요. 주의 길이 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 아니라 잠언 1장을 가볼게요. 잠언 1장. 아까 잠언 1장에서도 똑같아요. 시편이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래요. 그쵸?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왜냐냐? 왜냐?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어리석지, 그치? 너뭐 자꾸 말해?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주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고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리를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하는 말씀 통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훈계를 한대요. 말씀 통해서 책찍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 이게, 그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네.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1장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래요. 그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 말씀을, 이 복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그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래. 확실히 더할 것이래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응?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데요. 명철한 자 지략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나는 이 시편과 잠언은 1년에 매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년 이 시편과 잠언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잠언 시편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시편이 꼭 중요해요. 시편을 안 읽으면 하루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잠언도 똑같아요, 잠언도. 그러니까 시편이랑 잠언은 나의 숨인 거예요, 제 숨.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우리가 나 이렇게 숨 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시편이랑 잠언은 매년 꼭한 번에 꼭한 번을 한꼭 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좀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 정복하자. 시편이랑 잠언을 정복하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편이랑 잠언 꼭 이거 해야 돼, 이거. 시편 잠언은 총몇 장이에요? 잠언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잠깐만. 뭐 어떻게 잠언이랑 시편을 꼭 읽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3장씩. 하루에 시편 3장, 잠언 3장. 그러면은 한 달에 금방 가. 이게 말씀이 빠져드니까 이 말씀으로 사랑이 빠져들어요, 이게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잠언 31장, 잠언은 총 31장까지 있어. 그리고 시편은 150편. 이거를 이제 빨리, 여러분이 빨리 이거 한 달에 뭐다 읽고 싶으면은 하루에 5장씩을 읽어야죠.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단 말이야, 이거. 응? 너무 좋단 말이야. 난 진짜 잠언이랑 시편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진짜야, 진짜. 잠언은 시편이 성경 전체에 없으면은 우울증 올것 같아. 우울증 올것 같아. 답이 없어. 이렇게 나한테 좋은 지혜의 말씀은 잠언이랑 시편밖에 없어. 진짜. 여러분도 지금 제가 성경을 저한테 여러분한테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거든.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또 답을 주시, 성경으로 통해서 또 답을 줘요, 저는. 좀 특별해요,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저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해요. 아침이나 뭐 저녁에. 그러고서 이제 5분이나 10분 후에 이제 어느 성경 딱 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줘요. 참 빠르게 답을 주는데 어떤 거는 진짜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답을 늦게 주시는데 저 같은 이제 빨리 줘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없이는 나못 사는 인간이에요, 진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제 질병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의 몸이 아프니까 계속 앰뷸런스에 응급실에 계속 지금도 많이 아픈데 지금은 이제 갑상선암 수술해가지고 2년 전에 지금은 완쾌됐지만, 이제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이 아직 멀었어요. 4년 남았어요, 4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에, 이제 1, 2월인가 봄날에 이제 First Love라고 또 여러분한테 곡을 선보였잖아요. 그거는 팝송인데 그거 이제 영향받은 거는 아가서예요. 성경 아가서 전체. 아가서 전체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쓴 노래예요. 그게 원래 아가서. 아가서는 몇 장일까? 아가서가 아가서예요. 그쵸? 아가서? 응. 아가서. 아가서는 총 1장서부터? 1장서부터 8절까지. 이게 8절인 거 얼마나 짧아요, 아가서가. 그쵸? 제가 이걸로 갖고, 사랑의 노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앨범, 디지털 음원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찾으세요. 영어로. 아베아 그린.
AVEAH 띄고 GREEN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거기 찾으면 퍼스트 러브라고 있어요. 첫사랑이에요. 퍼스트 러브? 이 아가서를 읽는데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첫사랑. 그래, 이 첫사랑 갖고 야가서를 비유해서 말씀해? 이제 이거를 팝송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걸 쓴 거죠. 아가서. 모르시면 제 구글에 찾으면 거기에 있어요. 그게. 퍼스트 러브 누르시면은 그게 스포티파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자, 잠언도 비슷해요. 이거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쵸? 그 여기서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첫 장서부터 이제 젊은이에게 교훈 주는 교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꼭 성경을 저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꼭 성경을 사서 같이 저와 예배의 말씀을 참석해 주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내 말씀을 들으면 훈계를 받으래요. 그래서 내 어미의 법,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래요.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치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인대요. 여기서 뭐예요? 응? 나쁜 사람이 유혹해도 따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 유혹해도. 그들이 내게 말하기,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일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나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행동하겠어. 응? 그치? 그쵸?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래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에 밟지 말래. 그내 발도 내 마음도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저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데요. 빨라. 그 발이 나쁜 길로 가면은 피를 흘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로 가는 거야. 되는 대로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에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응?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응?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야, 나쁜 짓을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거야. 자기의 생명이 뭐겠어? 내 목숨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청소년들 보면 길에서 술 마시지, 길에서 담배 피지, 길에서 응? 길에서 또 뭐예요? 술주 정하지. 길에서 섹스하는 인간들이 있어. 얼마나 하느님이 거기 싫어할까? 그 제가 최근에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영국에 다녔는데 담배를 길거리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초에 한 번씩은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영국은 런던이 좀 다르더라고요.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또 담배 피는 사람들. 또 담배 피는 사람들. 또 여자가 또 담배 피어요. 요즘 좀,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또 담배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 여자들 그렇게 담배 피어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응? 이거 다 죽잖아요, 이거 담배 피면. 계속 그렇게 담배, 그렇게 피면 안 되고, 응? 그 거기도 똑같아요, 넘넘넘. 어떻게 사람들이 2, 3초마다 담배를, 길가에게 담배를 피는지. 그 풍경은 좋았는데, 담배만 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몸이 아프니까, 내가 뭐, 이거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지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신지로이드. 신지로이드는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암이나 또는 이제 그 갑상선 또 저하증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도.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약을 이제 신지로이드 조그만 걸약 먹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약이에요, 약. 신지로이드. 이 신지로이드 먹으면 어떻게 호르몬이? 이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이에요. 또, 갑상선에 모는 암 조직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내 정신이 어떻게 했어요?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우울감에 빠진 동시에? 아주 우울감에 빠진 동시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이 아주 미친다니까요,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내가 응? 미치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밖에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이제 제 말씀 이제 말로 통해서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좀어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쁜 짓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제발 나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잠언이랑 시편의 말씀을 주제로 갖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저희가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좀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누구한테도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한 적이 없어요. 원래 말씀의 은사는 조금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하래요.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몇년 전서부터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다가갈 길은. 그래서 이제 이번 1월부터 5월까지는 시편 잠언. 그다음에는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매주 말씀을 묵상할 때는 꼭 말씀 성경책을 꼭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책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잘못 사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디서 사냐? 온라인. 온라인에서 살 경우에는 갓피플이라고 있어요. 갓피플. 저 거기서 많이 사요. 갓피플. 갓피플에서 제가 뭐 사냐? 제가 갓피플에서 기독교 서적, 기독교 책, 요즘에 나온 신간,
또는 이제 CCM, 해외 CCM이나 국내 CCM, 음악, 기독교 음악, 거기서 많이 제가 산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거 기타도, 제 기타 있잖아요, 이거? 힐러? 이 힐러 기타도 제가 거기에서 샀어요, 가피풀에서. 세일할 때. 이 힐러 기타가 기독교, 이 힐러, 제가 갖고 있는 이 기타는, 기독교인이 만들었나봐요. 제가 모르는데, 힐러 기타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 있어요. 네이버 치면 있는데, 거기, 이게 이 기독교인이 만들었는데, 장본인 되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너무 무거워요, 이게. 바디가 조금 얇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겁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힐러 기타. 그래서 힐러 기타도 제가 가피풀에 샀어요, 기독교. 기독교 서적에 샀고, 그리고, 아무튼 기독교에 가는 건다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이상한 사이트에서 사진 않기.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이단에 관한 동영상이 광고가 떠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거를 캡처해서 제 방송국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이단 사람들은 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가피플닷컴이나 co.kr이 있어요. 가피플. 제가 나중에 이거 자막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서 가피플에서 사는 게더 안전해요. 그쵸? 가피플에서 사고 성경책은 산성가도 가피플이 좋죠. 가피플에 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가야 돼, 서점. 교보문고나 또 어딨냐? 그 동네 기독교 서점 있잖아요. 동네 기독교 서점. 제가 사는 곳이 충남 공주예요. 충남 공주 시내. 저는 좀 외곽에 살아요. 좀 시골 쪽.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에요. 공주 시내에서도 한 25분 더 와야 돼, 여기가. 부여 가기 전에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시내에 가려면 항상 25분 차, 엄마 차나 버스로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운전을 못 해요. 저 운전하는 게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사고 날것 같아요. 엄마, 미국에서 엄마 차를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꿈에서 제가 교통사고 당한 꿈이 나왔는데 안 좋더라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절대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대중교통 서울 가도 지하철이 많대요. 서울 가도 서울 지하철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번에 런던 가서도 지하철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런던에 가면은 꼭 선교사로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런던이나 캐나다. 런던, 캐나다 가서 선교사로 꼭 살고 싶어서 거기서 가수하면 선교사로 좀 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은 살아봤지만 미국은 너무 힘들어. 이제 캐나다 아니면 런던 아니면은 호주 엊그저께 어제 뉴스 봤는데 지금 거기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 지금 퍼졌대요, 호주가. 그 호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산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게 꺼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성경책을 꼭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오면 내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책 꼭 사세요. 사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에 동행을 저와 같이 해요. 이번 2020년 저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동네 기독교 서점 가서 사시되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데 온라인 서적에서 사고 싶다 하면은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해야 돼요? 예스24 또는 알라딘 또는 그리고 그두 개밖에 저는 몰라요. 예스24나 알라딘 거기서 꼭 사시고 성경책이 큰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중간. 제 거, 저는 여기 공주에 제가 미국에 이제 온지 6년밖에 안, 6, 7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성경책을, 왜냐면 제 가까운 동네 있잖아요. 가까운 동네 기독교, 여기 공주에 저는 기독교 서점에 샀단 말이에요, 이거를. 서점인데 이거는 저기 이게 성경 이름이 만나 성경인데 이거를 이 출판사가 또 있어요. 성경책도 여러 번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도 있는데 이거 성경책도 잘 사야 돼요. 출판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 사면 또 이단에 끌려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책을 좀 좋은 거 사요. 성경책을 만나 성경인데 제 거는 이 출판사가 어디 거냐? 만나 북스. 안나복스인데, 성서원. 이 성서원이 진짜 좋죠, 성서원. 성서원에서 저는 이건 한 1, 2만 원대 줬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사고 싶으면 1, 2만 원대 사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성경을 진짜 처음 읽는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까지 추천해드려요. 짜잔! 어린이 성경.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너무 한국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읽으면서 저는 이 어린이 성경을 다 완독했어요. 어린이 성경을 다 완독하고 지금, 영어 성경을 지금 다 완독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진짜 어려워요. 이제 영어 성경 이래. 그것도 이게 스타디 바이블. 뭔가 스타디는 모르겠어요. 이게 스타디 바이블이 공부하는 바이블이란 그 책이란 말이에요. 이래. 한 5, 6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완독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완독했어요, 이 성경을. 이게 완독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싶으면은 진짜 어린이 성경, 성서원 어린이 성경 있어요. 이거 사세요. 이건 싸요. 이거는 9,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 사서 꼭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꼭 사서 저와 같이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까지 이 사이즈까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진짜 미니 사이즈 있어요. 미니 사이즈. 이 미니 사이즈 작은 것도 있어요. 미니 성경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리 눈 시력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볼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한번 교회에서 그 미니 성경을 봤어요. 근데 글은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진짜 눈이 막 베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원 이거 있는데 이게 색깔도 여러 개 있어요. 빨간 거, 보라, 파랑, 초록.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을 꼭 사서 저와 함께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가운데 예배 은혜 안에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5개월 동안 잠언과 시편을 여러분들과 청중들과 묵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청중들로 하여금 잠언과 시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 안에 사랑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원래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 또 봐요. Bye.